9년 차 경력의 배우시고요. 눈이 부시게, 미스터 선샤인, 아는 와이프, 오 나의 귀신임을 포함해서 30여 개의 드라마에 나왔었고요. 그리고 택시 운전사, 옥자, 변호인 포함해서 30여 개의 영화에 출연하셨고. 이 작품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.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. 봉테일이라는 별명 생기셨다는데.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. 누군가한테 부탁을 하면서 매달릴 때 우리는 막 눈물 흘리고 호소하잖아요. 근데 그런 억울함을 할 때도 정말 너무 억울하면 자랑인 것처럼 해달라고 그러실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억울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정말 억울해요.